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제약 바이오주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이 조금 2,500선으로 넘나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순환매가 계속 들어오는 분위기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쪽에서 성장주 개념 쪽에서 먼저 움직였던 게 게임주, 그다음에 또 제약 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틀째 이제 셀트리온 쪽이 약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는 좀 위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섹터 전반적인 모습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체크해야 될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또 순환매가 계속 들어온다는 관점 쪽에서는 또 약간 며칠 쉬게 되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특히 또 1월달 가게 되면 나오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또 다른 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변화들도 한번 일정과 관련돼서 체크할 시즌이 됐다라는 쪽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종목 중에서 HK이노엔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전문의약품 쪽과 함께 뭐 숙취해소제, 또 건강기능성 식품까지 이어가는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그런 쪽에서 신약 모멘텀이 좀 있죠. 케어 K캡이라고 하는 이쪽이 국내 30호 신약으로서 위 식도 역류성 질환과 관련된 쪽에서 치료하는 대표적인 HK이노엔의 제품인데요. 이 종근당의 유통사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말이면 계약이 또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수수료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쪽에 대한 시각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페루에도 출시를 하면서 계속 해외 쪽에 성과를 내겠다라는 입장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해외 부문의 성과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도 레벨업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수액제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까지 1000억대 매출이 2025년도에는 1800억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한번 고점을 내고 어떤 기간 조정의 성격이 들어가 있는 만큼 지금 상황 쪽에서는 약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목표가는 성과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고점권이 들어와 있는 약간 5만 원대, 5만 1천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9,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HK이노엔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5만 1천 원. 선저가 39,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종민 소장님. 자, 지금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송전망 건설 민간에 이전하는 이슈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수혜주 찾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수혜주 찾기는 반드시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관련된 기업들 뭐 재룡산업이든 재룡전기 그리고 뭐 광명전기 관련된 기업들이 일제히 좀 조정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전에서 독점 하고 있는 전력망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기업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슈가 전 거래 때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결국은 민간 기업의 송전선로 사업 계획을 좀 통해서 일부 좀 해소를 시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민간 기업 구축 관련된 설비는 한전에 귀속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전도 같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긴 하지만은 민간 기업에게 이러한 그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좀 더 남아있는 것이 국가 간의 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가 속도를 낼 예정인데 이번 주 29일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금은 수요일 때 논의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적은 비중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광명전기라는 기업을 좀 가져왔는데 이 광명전기의 경우에는 중전기 그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제품의 경우에는 원전과 플랜트 등의 모든 건물의 설치를 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원전과 관련된 이슈도 부각받을 수 있고 네옴시티와 다른 이슈도 같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참고를 하셔서 적절하게 구간을 잡고 접근을 해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대비 한 61% 좀 증가를 했고요. 이 그 증가를 하면서 그 정부 민간 기업에 대한 송전망 사업에 대한 예정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보셔야 될 것이 그러한 그 계약에 대한 이슈도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난 1일에 삼성물산과 평택포, 그러니까 P4에 대해서 PH2 수배 전반에 대한 40억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만 매출 대비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삼성과 지난 8월에도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점을 연관점을 봤을 때는 이번에 그 민간 기업 대상의 송전망 사업 부각뿐만이 아니라 추후에는 네옴시티에 따른 삼성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부각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앞에 남아있던 이슈가 그 이번 주 29일에 대해서 논의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인트를 잡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900원, 손절가는 2,40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광명전기 송전망 민간 이전 이슈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또 원전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9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